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목록이죠. 목록인데 크게 이제 ordered list와 unordered list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unordered list는 순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UL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ordered list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1, 2, 3, 4, A, B, C, D처럼 이건 OL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 자체는 이제 LI로 표현을 하는데 리스트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LI.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죠. 먼저 unordered list에서 LI에서 이걸 100개를 더 만들었어. 이렇게 한 4개 정도 할까요? 슈프맨이 있고, 그리고 아이언맨 있고, 배트맨.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헐크가 있나요? 헐크.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딱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타입을 줄 수가 있어요. 타입은 뭐냐니까, 타입 이퀄해서 스퀘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요게 사각형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군요. 스퀘어. 그죠? 그리고 다른 것도 볼까요? 사각형으로 바뀌어 있죠?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보기 좋게. 스퀘어 말고 디스크도 있어요. 디스크는 동그랗게 바뀌게 됩니다. 동그랗게 되고. 서커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데 안에가 비어 있는 동그라미 만들어지죠. 지금처럼. 근데 UL 말고 이제 UL 위에 대신에 헐크까지 같이 먹겠구나. 이 녀석을 OL 하면은 이제 보다시피 숫자 그죠? 1, 2, 3, 4와 같은 순서가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보면은 1, 2, 3, 4 말고도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타입을 해서 I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물론 소문자 I로 하게 되면은 소문자 I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A로 하면은 ABCD. 대문자 I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리스트는 UL 혹은 OL이 가장 대표적입니다.